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독서노트 시간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파들에 대한 그런 책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복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도 이 스토아 철학파,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파인 세네카를,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 읽어보는 책입니다. 예, 세네카의 인생론.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이 책입니다. 세네카의 인생론. 그런데 전작인 뭐 에피텍투스라든지 또 마르쿠스 아울릴리우스의 명상록에 비해서는 제가 읽기는 조금 이렇게 조금 가벼운 책이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로 불리는 세네카의 행복론하고의 인생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론이 많이 읽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용서 비슷한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쉽게 읽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련한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5쪽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것. 이건 아마 이제 편집자들이 붙인 제목이겠죠.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한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지 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며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은 길고 불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충실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다양한 그런 각도로 반복되는 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명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가업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탕을 일삼고 또 무관심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도달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맙니다. 21장에 수명의 짧음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문제다. 세네카 책에서는 에피텍투스나 그 다음에 전작을 살펴봤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책에 비해서 시간 관리나 시간의 중요성이나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네요. 현대 자기 개발서에 대한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죠. 하루든 자기 일생이든 간에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꾸릴 수가 있으면은 시간 낭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개발서를 많이 쓴 작가 입장에서 또 자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젊은 날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청년기든 간에 시간을 알뜰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항상 기록해보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시간 사용의 효율성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반쯤 잠든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죽음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신이 한 말에서 인생의 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24쪽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보면은 방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부여하는 데는 뭘 해야 될지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으면 방향성을 자신에게 부과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푼 돈이라도 남에게는 인식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인생은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구두쇠처럼 굴면서 타인에게 시간을 낭비한 것이 너그럽게 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탐욕스러워야 마땅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시간 낭비에 대해서 무척 여러분들 세뇌가는 중요하게 여기네요. 시간 자체가 생명이니까 사람들은 뭔가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알뜰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에 해당하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분별력이 없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내리고 건축물을 세운다고 해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바탕으로 이룩한 것들은 세월의 힘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세월의 힘을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을 여러분들 오르내리는 그런 정치인들도 몇 해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폼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부를 많이 축적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공공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많이 기부를 했죠. 예, 여기 보니까 건축물을 세운다고 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철학자니까 지혜를 강조했지만 뭐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파의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그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뭐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철학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죠. 전작들인 에피텍투스의 글이라든지 마르쿠스 아르리우스의 명상록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인 자기 개발 성격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를 해부하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섯 권이 여러분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 회복에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7월 30일 무렵에 출간되는 도둑놈들 시리즈의 마지막 책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